안녕하세요. 오모나TV의 모나입니다. 어제는 크림과 엄마님과 동해 당일여행 다녀왔어요. 점심을 대포항에서 했는데 어찌나 친절하던지 계산하면서 혹시 바닷가에 예쁜 카페 없을까요? 했더니 알려주신 곳이랍니다. 믿음이 확실해서 뭐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달렸다죠? 원래는 점심하고 바닷가에서 더 파도 소리 듣고 오자 싶었는데 그새 날씨가 험하고 추워졌어요. 너무나 예쁜 고성의 온더버튼 소개할게요. 정말 정말 한적한 바닷가에 너무 예쁜 카페가 있네요. 주차는 바닷가 쪽에 빈자리 아무데나? 완전 깔끔깔끔 미니멀한 게 정말 예쁘죠? 요즘 이런 카페에 와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. 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창가 자리도 곁댔다죠? 넓은 창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. 정말 너무 예쁜 곳이었어요. 엄마님은 커피를 못 드시고 크림도 뭘 시켜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과일 청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뉴가 너무 단촐하네요. 아주 작은 베이커리도 함께 있었는데 점심을 너무 거하게 먹은지라 뭘 더 먹을 수가 없네요. 맛나 보이는 건 정말 많았는데 다음엔 꼭 먹어보는 걸로. 주문 넣어두고 진동벨 받아들고서는 또 하염없이 째려봅니다. 우리가 주문한 음료가 나왔어요. 엄마님의 녹차라떼 7,000원, 크림의 초코라떼도 7,000원. 모나는 역시나 아메리앙으로 점심을 배터짐 전까지 먹은지라 여기서 잠 좀 깨고 출발해야 해요.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곳. 하루째? 어째? 고민만 하다가 크림의 온라인 원격 수업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. 다음엔 좀 더 길게 다녀오는 걸로. 생각보다 가을이 빨리 깊어져서 이제 동해 여행하실려면 필수로 두꺼운 옷 필요할 것 같아요. 다음엔 더 이쁜 곳 같이 가요.